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누구일까? 두 명. 알아맞혀봐요. 그래. 와, 역시 아브라함 다윗. 야, 왜 어디가 근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기초를 쌓고 다윗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삶에 열매를 맺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었으면 그 열매가 다윗이요. 뭐 수많은 사람은 뭐 하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딱 두 명 꼽았어요.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지금도 다윗이 영웅이고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이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엄청난 뭐 다윗은 전쟁에 한 번 져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한 17, 18세 소년이 물밑으로 가요. 그 앞에 가요. 그 이겨버리잖아요. 뭐 다윗의 그 능력이나 믿음 생활은 우리 상상이 초월한 겁니다. 간단히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혹독한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골리앗을 이길 정도 된 다음부터 고난이 와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알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내가 뜻을 모르니까 힘들어. 하나님의 계획만 알면 수놓으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 마음도 편하고 내가 예수일 것도 노력을 것도 우리 신앙생활 예수가 노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갑니다. 쫓겨다녀요. 비참한 신세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형제 아버지 온 집이 저 형제간도 지금 사울왕 죽게 생긴 그 아버지 형제가 다 이제 다윗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아들남 골에 모인 자가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그래서 한 400명가량 우두머리 됐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요. 세상이 좀 잘 나가야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다윗의 부하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세상 실패한 자들이요. 마음이 온통한 자 요즘 같으면 세상의 실패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노숙자 같은 인생 다 망해서 이 세상은 그러면 끝났다 해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이라 해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섭슨가 잘 보시라고요. 가문 좋고 물건 좋고 학벌 좋고 모든 학위 많고 인물 좋고 모든 것이 출중을 갖춰졌어? 그런 사람 안 써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 부럽거든요. 야, 돈도 많고 인물도 많고 뭐든 뭐 최고 뭐 학위를 받고 그리고 좀 부정 없으면 쓰겠다. 안 써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깨트려 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 전혀 안 쓴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왜 다윗 왕국을 건설한 이들이 초석 이들이 다윗 왕국을 이루거든요. 400명 그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실패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뭘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굴 속에 400명이 산다는 것이 새끼 밥 먹고 팽이 잠자고 그냥 먹이고 살까? 굴 속에서 도망다니는데 뭘 배부르게 먹고 거짓대들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고 환난당한 빚진 자 도망다니 신세가 뭐에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다윗의 밑에 들어오고 다윗의 그 우두머리 만들었고 다윗하고 똑같은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뭐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킨
주역으로 사용했냐고요. 오늘 내가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도망다니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제가 여러분 억지로 온 얘기요. 성경 정확히 나와 있어. 예수님이 열두 제자 누구 썼어요? 전부 갈릴리 해변에 무식한 어부들, 못 배운 것들 막 이래갖고 그 당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메시아고 무리를 쓸 거다. 예루살렘은 그 떵떵거리고 대단한 사람들 쳐다도 안 봐보고 예수님이 가장 시골에 가서 저들 불러서 세계 역사를 움직인 열두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나는 가만히 영적 세계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해 지금 미약하거든요. 지금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그래 정말 뭐 그 제도권에서 대단한 큰 소리 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내 모습이 콕 쫓겨다니면서 내가 참 이러고 있을 때 물론 내 마음 위로받게 이런 찾은 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거든요. 예, 기도원 300 용사한테 썼어. 3만 2천 명 다 가버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움인데 3만 2천 명과 싸우고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아니냐고요. 아니요. 다 가버려. 300명만 그래야 하나님 역사라는 걸 보이고 싶고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르러셔. 내가 대단한 학벌 갖고 지식 갖고 안 써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바울에게 까시 줘버렸어. 떠나게 안 돼. 약할 때 강함이라. 너 그것 없으면 교만해. 왜 낮추려고 부족한 걸 깨닫게 하려고 날마다. 인간은 우리 인간들은요 금방 변합니다. 자기가 잘나고 정말 개구리가 월청이 시절 잊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 오늘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걸 깨달은 만큼 의지하고 내가 부용을 알 만큼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생명을 살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러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쓰임밖에 없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25년 훈련시키고 모세 40년 훈련시키고 야곱 20년 동안 몸살이었고 요셉을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시키냐고 가장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 통과해야 된대. 그러면 안 된대. 왜 그럴까? 이유가 뭔가? 육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혼이 깨지지 않아서 우리 영혼육 그 가운데 영혼육 이렇게 되는데 육을 죽이고 혼을 깨뜨려야 영이 흘러나와. 옷값을 깨뜨려 영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혼을 깨뜨려야 하는데 혼 깨뜨리기 위해서는 혼 좀 놔야 돼. 아멘요? 여러분 혼 났어 안 났어? 혼 좀 난 사람들 여기 왔구만 지금 보니까 혼 안 난 사람 여기 안 와. 뭐 하려고 이 텐나지 여기 와서 모여서 그런다 보이 나와. 아이고 한번 가볼게. 그러지? 혼 좀 나본 사람들이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에서 그렇게 혼 좀 난 것이 좋소? 좀 평안하게 형통하게 좀 놔두지 혼을 꼭 내야 됩니까? 이거 뭐예요? 혼을 깨뜨리려고 한다. 깨갖고 묻으려고요. 부서져야 된다. 부서져야 묻으려고요. 부서져야 내 말씀 순종한다. 자아가 깨져야 돼. 제자의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조치라 이거 자기 부인.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망은 내 안에 적사 생명은 내 안에 적사하고 하나님 미래 땅에 따라 죽어야 되고 이게요. 그 말 이거 진리야. 이것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영의세계가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당한 거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곤란이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곤란한 일 많이 산전수전 공전역까지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이들도요. 고생하고 자란 아이들이 소가지가 들어요. 소가지가. 내면의 변화 거룩하면 거기서 이루어져요. 속이 들어야 되거든요. 세상 물정 알아야 되거든요. 돈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물정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 줄 몰라. 그냥 고생 안 했기 때문에 딱 아이들 한 10,
7, 8, 4, 20세 된 아이들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이해가 고생했는 거 아닌가 다 알아요. 아, 아직 온상 속에 자라고 있네. 비바람 안 맞아봤구만. 온상 속에 과일도 맛도 없어. 뜨거운 햇살, 비바람 맞는 그 과지, 뜨거운 햇살, 그거의 과지 딱 맛있어. 달아요. 온상 속에서 세상 비바람을 모르구나. 인생 아직도 몰라. 인생 모르는 것들은 지고지만 하고 지가 잘났다고 삐지고 아이고 아직 멀었구만. 아직 멀었어. 그리고 주의종대. 뭔 주의종대? 네 영혼도 관리 못하고 있구만. 누구를 가르쳐? 마귀도 못 이기구만. 그러니까 지식에 넘어지죠. 아, 학문으로 지식으로 영으로 안 가고 마귀 이길 것 같아. 못 이겨. 네가 네 마음도 못 다스리구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혹독한 고생 많고 나는 힘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정말 왜 나는 사방팔방에 막히고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쓰려고. 감사해요. 그렇게 안 하고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꼭 그래야 됩니까? 전능하신 분이 안 된다. 왜 안 된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자아가 안 깨진대. 안 깨져. 깨질 수가 없어. 절대 안 깨져. 이 호두요. 꽉 망쳐 때려갖고 깨야 그 속에 그거 먹는데 안 돼. 단단한 껍질이. 그래서 깨뜨리려고. 크게 쓸 것은 크게 깨뜨려야 돼. 부서져야 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 속에도 요새 욕 들어갔고요.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피눈물 나. 주의종 훈련, 기도 훈련도 안 받고 절대 안 돼. 자, 두 번째. 여기서 무엇이 은혜가 되냐면 5절 봐봐. 5절. 시작. 선자 가시되 너는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떠나 헤세 숲을 거니라. 자, 모압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갔고 모압 왕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 때까지 좀 여기서 있자 하니까 그럼 모압 나라 가버리면 사울이 못 쫓아오잖아요. 모압 왕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 버려서 그랬더니요 가시하고 들어가. 들어가. 유다 땅 들어가. 여기 있지 마. 편안하게 있으려고. 안 돼. 야, 목숨 부족하고 거기서 붙어 있을래? 여러분, 복싱, 링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축구생 위임 받고 도망가. 들어가. 야, 하나님 무섭네. 나 축구생 게 좀 도망, 안 돼. 링 안에 들어가 있어. 거기서 싸워 붙고. 내 남편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환경견 도망 안 돼. 링 안에 들어가. 유단 들어가. 아 가시하고 그러다니까. 아유 하나님 무섭네. 무서워. 너 받은 훈련 아직 안 끝났는데 네가 편을 나고냐? 들어가. 봐 그대로 나와 있잖아. 가시 들어가래. 나 못 들어가. 나 들어가면 타오랑 나 죽이려고 할게. 들어가. 야. 하나님의 사람은 가시 필요해. 나단이 필요하고. 뭐 말하면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내가 가시 역할 이런 거 여러분한테 도망가지 마. 들어가. 유다 땅 가만히 있어.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 시집살이 거기서 견뎌내. 도망 나오지 마.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피우지 마라. 지금 너에게 꼭 맞는 남편 만나고 꼭 맞는 환경 줬어. 거기서 훈련 장소가 요셉은 감옥인데 사람 따라서 다윗은 사울왕이고 훈련 장소가 다르더라고. 내 환경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훈련시켜보고 있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 꼭 맞는 사람 맞춰갖고 그래. 사람 어떤 사람 물질이 훌륭, 어떤 사람은 막 몸에 병 줘갖고 내 자식 훈련, 남편 훈련, 사업 훈련, 별이별 꼭 나한테 맞는 훈련 줘 지금. 감사합시다. 얼마나 정확하게 나를 깨뜨리는 훈련을 시켜버려. 아주 약하게 어렵게. 어? 그래서 야곱이 압복강가에 환도뼈 이걸 시켜버려. 왜 환도뼈 이게 머리 써갖고 선물공 세우고 라엘리아를 따로따로 이때 도망가려고 그리고 어? 안 건너고 도망가려고 두 다리 믿고 도망가려고 못 도망가. 하고 환도뼈도 이거 아이고 쩔뚝발이 된 게 이제 죽으나잖아. 이제 붙어야 돼. 못 도망가. 도망가려고 안 돼. 천사하고 씨름해. 밤새 씨름해. 나중에 나로 가게 하라 그래. 천사가.
나를 세리하니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가게 하라. 예수님 빼셔. 나 가게 하라. 아니 지금 환도 미굴시켜 가버리면 어쩌라고 지금 가게 하라고? 가게 하라고? 그 말은 뭐냐면 너 나 아니면 안 돼. 그 깨닫게 한 거예요. 아이들도요. 맨 돈만 주면 몰라. 돈 안 줘? 아이고 돈 안 주면 못 살아. 이거 막 그 3억에 만들어놨게. 나로 가게 하라. 가면 그래 하거든. 나로 축복하소. 내게 복 주셔서 내게 복 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좀 그러라고. 한대표 이걸 대야 아이고 예수님만 못 살아. 죽게 하면 그러면 됐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예수님. 주님이 나 복줘야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나와 인생 끝장납니다. 살아주거나 팍 살려 좀 달라고 막 몸을 치고 앉았네. 환도표 이걸 대니까 그럼 그나마 환도표 이제 안 되면 치가 기도응답도요 비수진 기도입니다. 결사기도 어떤 만가 죽게 철하기도 안 돼? 아직 안 뜨거워서 그래요. 금식기도 안 뜨거워서 그래요. 내 자식이 죽게 생겼으면 차려 다 해요. 눈 부릅뜨고 해요. 몇 시간 간지도 모르고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기도하냐? 부도가 나게 기도하냐? 아이고 아직도 마음에 지금 안 뜨거웠다니까. 무슨 조름이 와? 아이고 죽게 생기면 혼자 저 산속에 가서 저기 공동묘에서 기도라 해. 저 같은 사람도 있어.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 죽게 하면서 살겠더라고 그때는. 우리 처형이가 와갖고 감기 걸려가지고 아빠 그래. 야, 너 이때 하나님 만나. 나 옛날에 독감 걸렸거든. 100일 차례인데 독감 걸렸는데 그 겨울에 그때는 약 안 먹는 것이 은혜요. 믿음으로 약 괜히 안 먹으니까 머리가 깨지고 열이 나고. 근데 100일 차례인데 산속에 가서 그 눈세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감기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거 감기약은 아주 열이 나갖고 막 몸은 불덩어리인데 죽게 하면 살기. 그래 하루 쉬면 100일 차례가 안 되잖아. 죽게 하면 살기. 죽더라 기운이 가버려. 안 나서. 근데요 낮에 내가 체험했네. 연합아파트 뒤로 낮에 또 가. 근데 눈이 싹 쌓이는데 묘지 옆에서 물 머리가 깨지든 말든 거기서 깨져 죽어버리더라. 죽어야지. 근데 그때 나 체험하던데 펑 뚫려요. 머리가 좀 묘사가 좀 과장같아. 사실 나는 그래서 머리가 뻥 뚫리면서 시원하면서 0.14에 나가버렸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난 그때 감기가 귀신인 줄 알았네. 그날 저녁 꿈에요. 하얀 옷 입는데 어둠이 약한 그 더덕도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붙어있는데 내가 돌멩이로 확 때려잡았더라. 그때 그 돌멩이 맞고 마귀가 귀신이 아 하고 무적행으로 떨어지더라고. 그걸 체험했어. 그 고비를 넘어야지. 죽게 하면 살리고 해야지. 그건다고 어찌 안 얻어서 결판 내버려야지. 그것이 은혜더라고. 그것이 은혜. 그래서 영성이 길러지고 영권이 길러지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아직도 모르지만은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버려야 되거든요. 목숨 걸고 이겨버려야 되거든요. 이겨버려.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그게 그래서 제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내 스토리가 없어.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 한마디로 가시 와갖고 유다 땅 들어가라고. 링 안에 들어가. 싸워서 그거 싸워. 시집살이 견뎌내고 남편 견뎌내고 그 집서 끝장내. 남편 마음을 녹이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결판 내야지. 아멘. 그걸 모든 사람이 못을 해. 그 다음에 다윗의 리더십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왕국 왕으로 삼으라는데 그냥 안 돼. 그 문제였던 거거든요. 환란당한 애통자 빚진 자들 아주 인생 쓰레기 같은 문제였던 거 다. 그거 400명이 별 저기 싸우고 별일 없겠냐고. 거기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네가 왕대. 그냥 왕 되려고? 기름 왕 한번 받고 기름 왕대. 사울왕 그러고 나서 왕대니까 넘어졌잖아요. 네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봐. 개척도 해보고 거기서
그 문제덩어리 있는 사람들을 네가 기도로 말해서 훈련시켜 그들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장수를 만들어서 요압도 나와야 되고 일꾼이 만들 천부장 백부장 거기서 나와야지. 네가 그 사람들 만들 제가 우리 성도 여기서요 오합지졸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들어 제자가 되면 교회가 되어요. 만든 훈련지 모델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누구 탓에? 누구 탓이냐고 남편 가사스러 그 남편 변화시켜 사람 만들어 봐. 그것도 못하면서 복주라고 그래요? 무엇을 해? 이런 문제덩어리 있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를 해갖고 리더십하고 변화시켜갖고 다인 말하면 딱 여러분 군대가요 칼 들고 싸우면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적군은 수만 명인데 수백 명과 싸워야 돼. 목숨을 싸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저는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 기도에 불붙어갖고요 전도 현장 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우리 성도들이 바꿔줘야지. 어떻게 여기 있는 성도도 변화 못했는데 무슨 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과해야 돼. 요셉은 거기 종살면서 가정 총무가 돼. 감옥에 들어가서 전옥에 인정받았고 거기서 전옥 사물을 봤어. 그래야 요셉이 되지. 그것도 통과하면 뭐 국무총리라고 그래요. 현재 거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무술이요. 안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나한테 한 것이요. 큰 거든 되는데 작은 거 하나 봐요. 그 작은 거 한 거 보고 그래 다윗이 물맷돌 골랐전에 양을 칠 때에 아비 양을 칠 때 사자의 고메발을 끄집어내었나이다.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것도 없는데 무엇을 해. 큰 거 뭔 큰 거 돼. 지금도 오던 사람들이 절대 안 돼요. 안 돼. 훈련이야 훈련. 거기서 훈련 이겨야죠.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것은 이로인데 실제 영이 와 있는데 기도다 기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로 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의 아픔이 온 것을 기도하면 쓴뿌리를 남고 기도하면 승화되고 쓴뿌리가 성령의 임재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말만 해. 실제가 없어. 영으로 산 사람은 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이 바쁘니까 전화통화 길게 안 오고 기도만 하고 말씀이고 내가 얼마나 하던 기도 기도해볼까 기도해볼까 막 몸부림 칩니다. 어떤 기도? 성령에 감동된 기도. 성령에 감동된 그게 뭐인가? 회개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신 일 죽기 멸시잖아요. 상하고 통회하고 아파 주여 의에 지르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항상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줄이고 목마름 갈증이 있어서 계속 기도해요. 기도. 자, 여러분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서 올렸느니라.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들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우리들은 맹성무수였고 뭔 그 아니 어둠의 악한 영들인데 그 기도가 뚫지 못한 악한 마귀인데 그랬대. 마귀가 다 방해친데 통해 자복 회개하면서 몸을 쳤을 때 나를 근데 이 하나님 꼭 기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도 통해서 나 만나고 너를 변화시킨다. 변화 안 바꿔줘.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바꿔줍니다. 통해 자복해서 막 소해 내가 잘못해서 이거 막 내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성령의 임재가 거기서 진짜가 들어오는데 회개가 안 돼. 현대교회 문제가 회개가 없어요. 통해 자복해야 돼. 마음씀 듣고 찔려서 나선 그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가지고 찔러 쪼개서 통해 말씀을 강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두리뭉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로 막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기는 감사 기도더라고요. 무슨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요 자 다니엘이 기도 싸움이잖아요. 다니엘 기도만 하면 끝나. 다니엘 기도막기 위해서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세 번씩 창문대로 기도하더라. 마지막 감사하더라. 감사함으로 이겨요. 여러분 바울 가시라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미가 감사하거든요. 현재 그걸 감사만 하고 찬미하면 영싸움이기 때문에 이겨버려요. 예, 막이 원망 불평 주거든요. 남편이 나한테 힘들게 오고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원망 불평하면 마귀한테 져버리는데 그냥 감사를 해. 그자.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부르짖으라. 뭐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데 부르짖으면 부르짖고 기도하여 천군천사께서 그래서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 일에게 만들어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 찬송밖에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쉬지 못한 우리 성가시 하나님 계속 성가시결해. 계속 나를 좀 이루어지게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요 기도하면 일어나는데 에스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 영상에 붙게 되는데 야 하만이 모르게 죽이려고 고 50 장대를 세워놓고 밤새 저희들은 뭐 이루려고 여긴 기도고 금식 기도했더니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와버려. 여봐라 역대를 가져와라 하셨어요.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모살하는 사람 그걸 잡아 죽인 얘기가 하고 그 사람 상 주었냐? 아니요. 그날 저녁에 하만은 새벽부터 모르드게 잡아 죽이러 왔어. 여봐라 누구냐 하만 총리요. 자 왕을 종기케 한 자를 찍겠냐? 아이고 나밖에. 그래서 자기인 줄 알고요. 왕 말을 태우고요. 금관 씌우고요. 왕을 죽이 이렇게 종기하게 어쩌다고 말고 뺏고 뺑뺑 돌리래. 너 하만 데리고 네가 그렇게 해. 멋있어요. 자, 그날 저녁에 금식 기도니까 마귀는 마귀대로 하만이 작전 세워갖고 머리 죽이려고 했고 여기 기도니까 하나님이 왕 잠 안 오게 만들어갖고 역대 일기를 읽어보고 모르드게 공을 만들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미 영적 싸움에 붙었잖아요. 일을 행하시게 좀 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기도하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하나님이 뭘 올려 보내주어야 일을 하지요.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기도를 쭉 꾸먹어. 근데 그 기도가요 정말 용서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능력 기도 부르짖는 기도 두세 사람 내일은 모임 함께 하고요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돼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 기도 우리 성도들 새벽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이요. 자, 한 2, 3일 우리 이상호 목사님 전화했어. 목사님 그때 11시나 됐을까 기도합시다 같이.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 핸드폰 딱 해놓고 딱 폰 눌러놓으면 소리 나거든요. 혼자 기도는 많이 못 하겠더라고. 한참 보니까 2시 10분 전까지 했더만 나 밥을 늦게 먹거든. 아, 이상 못써 서로 둘이 3시간 4시간 막 왈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나는 그 시간에 미안해 산에 당해서 산에 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그랬더니 나만 생각하고 한 3시간 기도했는데 아니 자기가 그만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만하자고 자기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목사님 밥 먹고 해야 되냐? 그래 밥 먹고 합시다. 그런 적 있어. 좋아 안 좋아? 이야 이 좋은 방법을. 그래서요 전주에 이 정혜원 목사님 계셔. 그분이 죽은 사람 살렸어. 7시간 기도하고 은퇴했거든. 하, 목사님 저하고 기도합시다. 오후 5시만 돼 다 기다려. 1시간씩. 그저 나라 민족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나는 100만 기도입니다. 막 한 시간. 그분이 영권이 나보다 높거든. 나는 죽은 사람 보세요. 그분이 죽은 살렸잖아. 은퇴하고 시간이 남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방구년이라고 등이 꼽사등인데 나는 너무 좋게 그분은 하루 10시간도 기도하면요. 장남 기도 없죠. 그럽시다. 어제도 기도하고 하루 아침 두 아니 주일날은 나 10시 기도 오전 오후 3팀 있어. 지금 3팀 기도만 계속 아이고 한 시간씩만 돼 3시간 기도 되잖아. 5면 5시간 돼 7시간 기도 안 7시간 5시간 못 해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네. 아 이걸 왜 생각 못 했을까. 아니 대전 서울 똑같아. 폰만 누르면 옆에 있어. 그럼 같이 기도잖아. 둘이 기도 하나는 철적 둘은 많을 수인데 합심 기도. 난 그랬어요. 아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3명까지 돼 3명 돼 내 직통 전화 핸드폰 그 내 가운데 세 사람 먹였더라고. 일반 전화 해놓으니까. 근데 보니까 요즘 칸이 뭐 카트폰 들어갖고 9명까지 된다면 어 그럴 거예요. 지금 좀 이따 신청해요. 9명만 딱 받을 거 이 중에. 그러면 저녁 딱 8시 9명 딱 해갖고 9명 같이 합심히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어 딱 봐갖고 심사할 거예요. 영권 있는 사람 말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 같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문명의 얘기더라고요. 합심기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여러분요. 인생은 기도 싸움이요. 지금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합니다.
자, 여러분, 뇌물이 안 넘어가잖아요. 어때? 안 넘어가? 1조, 안 넘어가? 10조, 100조, 1000조. 우리나라에서 500조거든요. 1000조 주면 넘어가자. 우리나라 땅덩이 다 계산해놓은 게 1800조든만. 나 다 알아봤어. 아는 돈 주라고 하려고. 우리나라 땅덩이 공시지가 다 이렇게 1800조요. 만조. 만조 주면 이 나라 잡으러. 여러분, 돈이 무서운 거, 그거 안 그렇다냐. 성령의 불이 와버리면 되는 거요. 돈을 움직여 기도.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한 시간 후 기도 많이 했대. 딱 보면 알아. 12시 20분 되면 배에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 아이고, 한 시간도 못 오고 왔다 갔다. 여러분요, 나라 민족, 한국교회 기도, 네 영혼이 살아. 휴거 될 때 보면 알 거요. 에스겔서 9장 4절, 계시 9장, 9장 4절 똑같이 두 개 딱 찾아봐봐. 시간 없으니 게. 야, 인침받더라고요. 응? 애통한 자, 우는 자, 환란당한 자, 이마 인철에. 나는 여기 온 사람 휴거될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고 너나 살아. 너 살아. 민족 사랑하다 보니까 네가 살아요. 기도에 불붙으시고 기도의 능력이시고 여러분 기도 싸움입니다. 영싸움에서 승리하시. 이렇게 말해도요. 한 시간, 두 시간. 목숨 걸고. 아, 7시간 기도 쉽겠네. 시원하시오. 아, 일 없는 사람만, 자, 쉬는 시간 많은 사람만. 나 그런 사람 다 전화할 거라고 같이. 가는 우리 성도들은 안 해. 예. 나보다 영권이 높은 사람 있거든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도 이런 사람들만 계속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아, 되는구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싸움에 승리해서, 다니엘이 되시고, 모세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윗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